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세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3일째 상승 네. 의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도주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승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승 준비를 하기 위한 빌드업.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또 네.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한 섹터는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미국 합작법인과 1,000억 원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또 대표님이 차상로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요즘 뭐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쪽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 자동차 종목군들 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진출하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고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상승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이 미국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확장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 훨씬 더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 칩 관련된 부분 자체를 한번 짚어보셔야 될것 같은데 우선 이제 현대 오토웨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찍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금리에 대한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퓨런티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승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전고점까지에 대한 돌파를 할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텔레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도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기대감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 들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 잠깐 내려오긴 했던데 그래도 우리의 원픽이었던 우리 기술 투자 어제 잠깐의 하락을 만회하고 또다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다날, 뭐 항상 좋은 날이라고 했나요? 다날도 4거래일간 상승세입니다. 두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생겼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다날이라든지 또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봐야 될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릴 수 있는 쪽이 또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일봉상에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만큼 이제 2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와 하락을 지지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든과 시진핑 이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선 이제 그린 케미칼이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여기에 따른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KC 코트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 그린 홀딩스라는 기업이
1970년대부터 환경 관련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KC 코트라는 탈황 시설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TKG 휴캠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KG 휴캠스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안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이런 TKG 휴캠스도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를 네.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대표님과 항상 방송을 하면서 색다른 시각으로 예, 종목들을 맞습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준비된 그림이 있나요? 그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정 안에서 이 디자인하우스라는 것이 팹리스와 그리고 파운드리 사이에 있는 것을 중간 역할을 네, 맞습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차 전지 안에도 턴키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한화기술이나 탑머티리얼 같은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턴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하우스인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삼성전자와에 대한 거래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HBM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올랐다면 삼성전자가 이런 HBM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 이 세 군데가 상장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네, 여기에서 뭐 우리가 가온칩스도 한번 했었고 뭐 지금 오늘은 코아시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아시아가 사실 이제 계열사가 예전에 그 삼성에서 개발했던 APA 칩이 엑시노스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만든 회사가 코아시아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턴키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감안하고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추가적인 채용 직원을 훨씬 더 많이 늘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였던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1차 목표가는 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코아시아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